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입니다. 오늘은 가른 고기를 가지고 부추와 호박을 넣고 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른 고기가 한 주먹 정도 있고요. 호박이 오늘은 반 개 정도. 부추가 주인공이니까 부추를 좀 많이 넣을 거예요. 그럼 양파, 마늘, 갈릭, 쓰리갈릭, 마늘 3쪽, 어니언, 하프 어니언, 주키니 하프 되겠고요.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부추,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부추거든요. 이 부추를 넣고 할 거예요. 자, 먼저 고기를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고기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이소스 1 소이소스 2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블랙페퍼 조금 넣어주시고요. 세사미 오일 조금 넣어주시고요. 골고루 섞어주세요. 오늘 이걸로만 밑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간을 해주셨으면 여기에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부추 한 줌 정도 넣으시고요. 어니언, 양파, 어니언 하프 반 개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양파가 조금씩 양념으로 들어가니까 조금씩만 넣으면 돼요. 오늘은 여기 주인공이 부추니까 양파 반 개 넣어주시고요. 주키니, 애호박, 양을 봐가면서 애호박 하프 반 개 이렇게 넣어서 조금 누른 다음 채 썰어 주시고요. 채는 천천히 썰어도 돼요. 빨리빨리 하다 손 다치니까. 호박 반 개 넣어주시고요. 마늘, 갈릭 세 쪽은 요렇게 납작납작하게 해서 다져주세요.
마늘, 양파, 호박은 오늘 그냥 양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넣어주시고요.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플라워 밀가루 200ml컵으로 하나 정도 넣어주시고요. 골고루 섞어주세요. 밀가루 옷을 이렇게 입혀주면 전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오늘 또 욕심 부렸나봐요. 호박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전이 또 크겠는데요. 자, 요렇게 골고루 밀가루 옷을 잘 입혀주시고요. 밀가루 옷을 다 입었으면 투에그 계란 두 개를 이렇게 깨트려 주시고요. 계란에다 간을 해주세요. 솔트 소금 한 티스푼 소복하게 넣어주시고요. 블랙페퍼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소금이랑 계란이 잘 섞이도록 잘 섞어주신 다음에 소금이랑 계란이 잘 섞였으면 끈기가 생기지 않게 막 휘젓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르듯이 섞어주세요. 이렇게 대강 마구 섞지 마시고요. 자르듯이 이렇게 대강 섞어주세요. 자르듯이 막 휘저으면서 하면 끈기가 생겨서 전이 맛이 없거든요. 이렇게 자르듯이 꼭꼭꼭 자르듯이 끈기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자르듯이 섞어주시고요. 다 됐으면 불로 가보겠습니다. 불을 켜시고요. 로우 힛 약불로 하시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1,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빈 공간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요. 여기에 만들어 놓은 반죽을 하나 오늘 두 개, 세 개로 할까? 세 개로 오늘은 세 덩어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기를 맞춰서 세 덩어리로 세 개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또 오늘은 도톰한 전이니까 중앙은 약간 들어가게 하시고요. 중앙은
쏙 들어가게 하시고요. 가장자리는 이렇게 판판하게 하시고, 오늘 동그랗게 만들 거예요. 동그랗게. 이렇게 가장자리는 이렇게 판판하게 나중에 뒤집었을 때 타지 않게 중앙은 폭 들어가게 꼭꼭 해주시고, 자, 뚜껑을 덮으시고요. 10미닛 10분간 익혀주세요. 불은 약불입니다. 로우 힛. 10미닛 1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와, 와,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으시고요. 4미닛 4분간 더 익혀주세요. 10미닛 아니 4미닛 4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익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우와, 불 끄시고요.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치즈가 몸에 좋다니까 이 전이랑 이 치즈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거든요. 이렇게 치즈 한 장 더 꺼내야 되겠다. 두 개. 치즈 이렇게 넣으시고, 치즈 위에 케첩, 자, 부추, 고기전 다 됐습니다. 진짜 맛있겠다.